여정아. 야, 이거 그냥 고기라고 생각하자. 그냥 닭. 그냥 닭. 그냥 고기야. 뭐 장갑 같은 거 안 껴, 나. 아이고. 어, 근데 진짜 힘들어. 이분, 나는 그거를 배를 막 가르고 이러니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. 오히려 그 이빨아 먹을 때 오빠들 일부러 잘 안 깨운 것 같기도 해요. 제가 보는 걸 너무 힘들어하니까 되게 미안하더라고요. 가만 있어. 왜 그래? 뭐 하는 거야? 좀 움직이는 거 같은데? 뭐야, 개인기야? 뭐 한 거야 지금? 저 뒤에 있지 말고 앞에서 봐. 뭐, 갑자기 춤춘 거 같아요. 형 뒤에서 눈 감고 있죠. 뭐 한 거야? 갑자기 나 깜짝 놀랐어. 아니 근데 왜 움직이는 거 같지?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나요, 다. 근데 원래 이렇게 좀 마인드의 차이인 거 같더라고요. 어차피 먹을 거고, 그리고 이 지역 분들도 그런 것들을 즐겨서 드신다고 하고, 어떻게 보면 특식이라고 할 정도로. 그냥 그래서 그냥 이건 고기다. 우리가 흔하게 접하는 고기다. 음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. 실제로 이렇게 다 벗겨놓고 요리를 해놓으니까 얘 원래의 모습이 생각이 안 나죠. 그렇죠. 그래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. 요즘 어린애들이 소고기가 마트에서 난다고 알고 있는 애들도 다 손질돼가지고 나오니까. 그 원재료의 그거에 대한 그 재료의 소중함이라든지 사실 그거는 모르잖아. 어떻게 키워야 되고. 맞아. 사실 이것도 종영이랑 병만이가 없었으면 못 먹었던 거지. 우리가 맛있게 먹는 모든 음식들이 그냥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 모든 것을 대신 해주시는 분들이 그러니까. 있기에 저희가 중간 과정을 해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맛있는 우리가 음식을 맛있는 밥상에서 먹을 수 있게. 아, 사실은 매일매일 우리의 한 끼 식사를 위해 누군가는 모두가 꺼리는 험한 일을 해야 한다는 모른 척 눈 감고 싶었던 진실.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내 손으로 해야 하는 이곳 정글에서 새삼 생각해보게 됩니다. 충분히 이건 음식을 풀 수 있어. 냄새는 그냥 예전에 개구리 뒷다리 구운 그 냄새인데요. 어, 맛있다. 맛있나 봐. 어, 이 쫄깃쫄깃한데 되게 맛있어. 그 개구리 뒷다리보다 더 맛있는 거 같아. 짭조름해. 예전에 그 악어 고기를 먹었을 때는 약간 악어 특유의 어떤 잡내가 있었거든요. 근데 이건 그 잡내가 없어요. 정말 그냥 개구리 뒷다리 먹는 거 같아요. 그냥 허벅. 올려. 난 어렸을 때 진짜 참석이지 먹는 거 같아요. 되게 쫄깃쫄깃해요. 예.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많이 드셔보셨을 거예요. 메추리. 닭보다는 약간 더 질긴 맛. 쫄깃쫄깃한 맛. 기름기가 없네. 정말 기름기가 없어요. 맞아. 햄이야, 햄. 되게 아 이거 무슨 맛? 근데 솔직히 잡내는 없어요. 와 맛있다. 아니 이런 맛 처음 먹어. 수제햄 맛이야. 수제햄 딱 정확히 수제햄 맛. 좋은 부위로 만든 약간 좀 굉장히 고급스러운 수제햄. 네, 고급스러운 수제햄 맛이에요. 그다음 이번에도 이런 맛이 나지? 상상도 수제햄 맛이.
아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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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끓여먹지.